안녕. 안녕. 7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열심히 혼자 지금 셀프 메이크업을 하고, 그래도 7주년인데 저번처럼 아예 그 생얼 그렇게 올 수는 없어서, 네, 제가 혼자 되게 열심히 해봤거든요. 다들 블링크 7주년 너무너무 축하해요. 에이, 난 이거는 옛날 버전 같아. 7주년이 돼서 기념으로 놀러 왔습니다. 네. 스타트는 저지만 7주년이니까 다들 인사하러 올 거예요. 8월 8일. 네. 7년이 지나서 또 8월 8일이 되었는데, 저희가 벌써 7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기념일이 되면은 뭔가 처음 데뷔했을 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떨리고, 처음 블링크 봤을 때 진짜, 아? 에? 어떻게 알지, 우리를? 이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되게 강하게 팍 있는데, 이제는 너무 우리가 편해지고 익숙해져서, 당연히, 이제는 뭔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블링크가 뭔가 당연히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도 블링크가 우리를 응원해준다는 걸 알고 이러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7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거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 세워놨는데 이게 막혀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린대요. 엄마, 저기 달곰이 좀 데려와줘. 이제 엄마가, 네,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엄마가 보고 있는 라이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오랜만에 우리 달곰이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달곰아, 표정 봐. 엄마한테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달곰이가. 엄마를 보잖아. 야, 오빠 시선 봐. 엄마만 보고 있어. 야, 엄마만 봐? 오빠, 달곰이는 지금, 달곰이는 이제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있어. 엄마가 지금 뒤돌아 있는데도, 네. 엄마 블링크한테 7주년 축하한다고 말해줘.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 네. 다신 가족 앞에서 라이브를 하지 않으리. 화끈하네요.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덥습니다. 엄마도 축하하는데. 조용. 어머니 안녕하시대. 네, 저희 엄마의 목소리를 최초로 공개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7년이나 된 가까운 사이니까, 네, 저희 엄마의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7주년 TMI는 바로 저희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7주년이니까 뭘 올려야 될까 해서, 아, 진짜 사진이 진짜 없다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제 사진을 막 뭔가 이 미공개 사진들을 블링크한테 봐봐봐봐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정리를 막 하다가 뭘 올려야 되지? 너무 많다 이러다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엄청 위까지 올라가니까 점점 너무 사진이 많아져서 아 너무 많다 이러다가 그냥 일단 한 개만 올렸어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 채영이가 제 호텔에 놀러 왔다가 찍어준 거거든요, 파리에서. 그래서 그때 저희 파리 브이로그 찍은 날, 네, 그날 찍어준 사진인데 그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날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써먹었습니다. 채영이랑 합동 라방을 가재. 안 그래도 채영이랑 꼭그 십자수 라이브를 꼭 키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십자수를 들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주년이어서 뭔가 블링크한테 좋은 소식이 없을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직 비밀.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입니다.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뭔가 진짜 오랫동안 함께 했다 생각해서 진짜 서로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라이브를 키면은 얘기를 못할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어제 끄적끄적 적어서 오늘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라. 받았대. 너의 마음을 받았다. 고마워. 달곰이 밑에서 지금 포키랑 아니네, 여기 있네. 저희 포키가 있거든요. 포키는 지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불쏘? 아 그거 뭐였지 그거? 문제도 까먹었어 나. 코뿔소가 정 코뿔소. 그 문제가 뭐였지? 코뿔소 얘기 여러분. 그거 문제가 뭐였죠? 그거 까먹었어요 제가 지금. 아뿔싸? 아 잠깐만 코뿔소 그거 이름 뭐였지? 포키의 존재를 잊고 있었대. 포키의 존재를 잊으면 어떡해요? 포키 여기 있습니다. 아, 코뿔소가 넘어지면 아 맞아 맞아 난 정답이 코뿔소인 줄 알았지 왜? 코뿔소가 넘어지면 이제 7주년인데 알려주세요. 로지 7주년 어때? 나의 셀프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거 해줘. 그거 뭐지? 코멘트. 나의 메이크업을 봐. 아까 달거미를 보여줬는데 달거미가 너무 반항적이어서 달거미를 자유롭게 풀어줬어. 오 언니 혹시 혼자서 머리 핀 거야? 생머리인데? 내머 아니 내 셀프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해달라니까 내 머리를 사실 오늘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트리트먼트를 하는 김에 오늘 밤에 이걸 켜야 되니까 이렇게 쫙쫙 피고 왔어요. 뭔가 저는 혼자 이렇게 좋은 스킬로 피지 못합니다. 제 머리는 원래 엄청 꼬불꼬불, 꼬불꼬불거려요.
생얼 아니야, 화장한 거야. 생얼도 예뻐요. 아, 근데 아니지. 메이크업도 괜찮은데 생얼도 예뻐요겠지? 지금 이게 생얼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 화장한 얼굴도 생얼도 생얼 아닌데 나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 화장인데? 다음에 너의 십자수를 뺏어서 라이브 하기로 했어. 십자수를 꼭 미국으로 들고 가자. 어? 내가 그냥 하나 선물해 줄게. 본인 거를 망칠 거라는 거를 눈치챈 거죠. 내가 그냥 선거. 내가 그냥 하나 선물해 줄게. 7로 하트를 만들래. 이게 7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트. 실패. 어렵네요. 7로 하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7주년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7. 고생했대. 고생했나? 고생했지. 고생도 하고 안 고생도 하고. 7주년이니까. Thank you. 7주년이니까 뭐가 없을까? 멋있대. 블랙핑크가 멋있대요. 고마워. 전 블랙핑크거든요. 이거 볼래? 왜 소리가 안 나지? 1세대 뿅뽕, 그쵸? 이거 1세대죠? 이거 저희 집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거든. 그 좋아. 잘한다! 엄마가. 여기 내가 보여. 엄마 조심해. 엄마가 보일 수도 있어. 그래. 여기 이렇게. 엄마가 갑자기 이걸 들고 왔어요. 이게 저희가 어디였지? 어디서 콘서트 하고서 준 거였는데. 2세대라고? 이거 2세대예요, 1세대예요? 이거 2세대, 1세대야? 2? 2세대래요. 2세대래요. 엄마가 2세대라 하면 2세대예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고 사랑한대, 채영이가. 미투. 미투라고, 엄마가. 응. 이거는 2세대 뿅봉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응원봉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뭔가 저희랑 진짜 잘 어울려요. 뭔가 저는 7주년이긴 한데 지금 7주년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8주년 좀 기대돼요. 8주년은 갑자기 너무 먼 미래 얘긴데 8주년은 뭔가 저희가 8월 8일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8주년 빨리 8주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뭔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8주년이니까. 8월 8일 데뷔해서 8주년이니까. 2024년 8월 8일. 2024년 8월 8일. 4 더하기 4는 8. 달곰이 보여줄게. 기다려봐. 달곰이 보여주려면 또 엄마가 와야 돼.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어쩔.
예, 자랑할게요. 네, 제 피규어거든요. 네, 엄마가 이걸 꼭 이거를 갑자기 갖고 왔어요. 네, 접니다. 네, 빨간 머리띠 저고요. 갑자기 갖고 왔습니다. 네, 달고미를 줘 이제. 왜냐면 채영이가 야, 야, 다리 길대. 나를 닮았나 봐. 달고마, 이거 봐, 이거 봐. 뽀뽀 안 하려고 해. 얘 봐라, 얘 봐라. 달고마 다음에 행크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여전하대. 달고마 다음에 우리 행크한테 행크를 교육하러 가자. 너 어딜 보는 거니? 내가 여기 있는데. 야. 차도남이래. 잠깐만, 이라. 안녕, 블링크. 7주년 축하해. 둘다 뭔가 티? 너무 과몰입이야. 채영이가 지금 엄청난 과몰입인데요. 7주년이니까 제가 스포로 저의 다음 브이로그는 제가 드디어 로지랑 그걸 찍었습니다. 저희의 MBTI 그 뭐냐 뭐라 해야 되냐 얼마나 다른지 네 드디어 그거를 촬영했고요. 저의 다음 브이로그는 그게 될 예정입니다. 로제 씨께서 네 게스트로 좋아한다. 7주년 TMI로 알려드릴게요. 언제 올라오니? 벌써 지금 그거야. 벌써 지금 폭발이야. 자전거는 이래. 아, 자전거 진짜 어려운데. 자전거 어쨌든 뭐 채영이가 달리면서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꼭 찍을게요. 유럽 브이로그? 유럽 브이로그는 끝났고요. 이제 미국 브이로그가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아, 오랜만에 찍는데 잘 찍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상 브이로그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감을 잃었거든요, 벌써. 네. 한번 열심히 제가 미국에 투어를 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주년 기념으로 그 서울 저희의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기둘. Wait. 왜 슬퍼하는 거야? 기다리라고 했지, 이제 슬퍼하라고는 안 했는데. 채영이가 30개 채팅? 아, 행크도 달거미도 티 같다고? 나는 나랑 달거미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7주년이 되었는데요. 매년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7주년 때는 저희가 이제 투어도 많이 다니면서 진짜 블링크를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난 모든 블링크들이랑 같이 이제 축하하는 그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뭔가 더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네, 저희 단체방에도 막 서로 아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7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파이팅 하자 하면서 네, 뭔가 아름다운 7주년입니다. 갑자기 이거 봐. 채영이가 계속 고생했다고 보내는 게 너무 웃겨. 아니, 단체방 아까 단체방에도 저대로 계속 아까 단체방에도 계속 저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까지 여기서도 고생했다. 사랑한다. 그래. 고맙다. 야. 기합이 좋구나. 진짜 웃기네요. 저 말도 계속했어요. 우리 풀핑 너무 멋있다. 우리 멋있다. 우리 막 짱이다. 막.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지금 되게 신나 있어요. 아마 채영이가 내일 라이브를 키면은 얼마나 높은 텐션일지 네, 기대가 됩니다. 내가 기대할게. 어쨌든 7년 동안 진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블링크한테 제일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멤버들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하나니까 우리 다 같이 고생했다고 저도 말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안에 나를 넣기. 잘 넣어지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또 항상 저희 블랙핑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뿅뽕 들고 저희를 응원하러 아 이러고 와주세요. 알았죠? 캡처 타임이에요. 지금 캡처 타임 갑자기 사실 나는 내가 잘 안 보여 이 댓글 때문에. 하드. 벌써 8월이라니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투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빨리 갔어요. 벌써 저희의 7주년을 축하할 때가 와서 많이 놀라워요. 어쨌든 다들 많이 사랑하고 네, 저는 이제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챙이 불러와 라이브에 이리 와. 저희 많이 축하해줘서 고맙고. 네, 내일 멤버들이 찾아왔을 때도 다들 많이 축하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지수 808%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행복지수 8.08% 어쨌든 열심히 화장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생얼로든 이 정도
화장으로 오든 또 블링크랑 놀러 올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냅시다. 제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진, 영상 뭐든 정리해서 뿅뿅뿅 블링크한테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I love you. 또 놀러 올게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 항상 대기하고 있으라고. 내일일 수도 있어. 어쨌든 I love you. 다들 잘 자고 7주년을 함께 잘 즐깁시다. 안녕. 안녕. 엄마도 하트를 날리고 있어요. 블링크한테 잘 자라고 얘기해줘. 잘 자요, 여러분. 다시는 가족 앞에서 라이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7주년이어서 지금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 거거든요. 네, 다시는 네 이럴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는 한 번 더 해줘, 엄마.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네, 저는 엄마를 닮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고양이 귀 하트가 뭐야? 난 고양이 귀밖에 모르는데 내가 또 뒤처진 거니? 고양이 귀 하트 알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사랑해. 7주년 축하해.